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찬원님이 출연한 뽕숭아학당과 사랑의 콜센터를 보고 우리 이찬원님이 많이 아픈 거 아니냐고 많은 걱정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사랑의 콜센터 녹화가 있었는데요. 마침 그 녹화에 칠갑산의 주병선 선배가 참여했습니다. 6월달 중에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요. 다른 멘트는 못합니다. 근데 주병선 선배가 우리 찬원님을 직접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건강하다고 합니다. 물론 녹화가 많다 보니까 조금 피곤한 기색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찬원님이 워낙 젊고 건강하다 보니까 걱정 굳이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병선님께 선배로서 우리 신곡이 언제쯤 나올까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도 32년차 연예인으로서 이왕이면은 우리 이찬원님이 TV조선 유에라 프로젝트랑 모든 관계가 끝나고 9월 12일 이후에 신곡이 나왔으면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빠르면 좋다고 하십니다. 6월 말이나 7월, 8월 아니면 9월을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대선배 가수인 칠갑산의 주병선 선배는 우리 이찬원님의 신곡이 언제 나오는 게 좋을까 하고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찬원님이 MC 보는 실력, 이찬원님의 쇼 오락 예능 실력 아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병선 형님께 이찬원님의 근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병선 형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유튜버 가수 우리 주병선 형님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네. 대한민국이 최고의 유튜버는 좀 그러네요. 아, 그래도 요즘에 유튜버가 네. 뭐 활동이 많아지면서 뭐 단기간에 만 명 찍고 너무 많은 사랑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아유, 우리 권영찬 교수님 때문에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또 최근에는 뭐 많이 밝힐 수는 없지만 또 사랑의 콜센터도 녹화에 참여하셨죠? 예, 얼마 전에 갔었습니다. 네. 뭐 요즘 트로트가 대세면서 우리 주병선님도 되게 많은 사랑을 받는데요. 이번에 우리 이찬원님과 우리 엊그저께 녹화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우리 사실은 우리 요번 주에 뽕숭아학당에 우리 이찬원님이 입술 터진 모습이 나와서 팬들이 많이 그렇구나. 걱정을 하는데요. 우리 선배님 같이 녹화를 해보니까 우리 지금 찬원 씨 컨디션 좋죠? 아, 좋긴 좋은데. 아이, 그냥 제가 안타까운 게 좀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그 청백전 그 MC도 하고 그렇죠. 또 우리 김희재 씨하고 플레이리스트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플레이리스트 MC도 네, 보고 있죠.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피곤하겠다 이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막상 이제 콜센터 그 저 녹화로 갔는데. 먼저 나와서 반겨주시고 선배님 그리고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막 힐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팬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또 걱정하기보다는 우리 이찬원님을 응원하면 되겠네요. 아이고 목소리 변함없이 탱글탱글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이찬원님이 TV조선 화요청백전 MC를 보는데요. 예. 사실은 26살에 또 연예인 정식 데뷔로 이제 1년 반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뭐 주병선 선배님도 MC 자주 봤지만서도 이것도 쇼 버라이어티예요. 아, 당연하죠. 예. 이게 연예인 MC 10년 차도 보기 쉽지 않은 프로그램인데 이 하는 걸 보고 어땠습니까? 아, 처음 1회 때 제가 지켜봤는데 네. 그 우리 찬원 씨의 그 뭐라 그래야 하나 편성 그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찬원 씨 부분이 네. 좀 처음엔 좀 많이 안 나오게 됐었어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 이후부터는 아, 그냥 아예 그 찬원 씨가 다 그냥 휘젓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뭐 속삭포 랩처럼 뭐 어디에 네. 좋다, 어디에 좋다, 그건 이제 그 완전히 뭐 저기 자기의 인기 용어가 됐고요. 네. 유행어가 됐고 또 그냥 뭐 여기저기 그러니까 화요청백전이 이찬원 씨 없으면 진행이 안 될 정도라고 좀 어떤 분들은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게 노래면 노래 또 진행하는 그 MC면 MC 아주 그냥 팔방미인이더라고요. 아, 부러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찬원님의 팬들 우리 찬스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빨리 신곡이 나왔으면 좋겠다. 또 저랑 또 어떤 분들은 이왕이면 9월 끝나고 천천히 좀 이렇게 한 달이라도 더 늦게 나오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선배님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 자기의 색깔을 갖추고 뭐한 7월, 8월, 9월쯤에 나오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선배님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9월 넘겼으면 좋겠어요. 아, 왜 그렇죠? 사실 그 요즘 자꾸 시대가 이제 빨리 가다 보니까 네네네네. 앞서간다고 할까요? 그래서 네. 뭐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곡씩 이렇게 새 곡을 내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들이 노래했을 때는 그꼭그 어떻게 보면 노친네 입장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은 네. 저희들은 그 노래 한 곡이 거의 한 5년 이상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네네네네. 그 정도로 굉장히 오래가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대중가요라고 해서 대중들이 이제 좋아해 줘야 되겠지만은 이 네. 곡이 히트가 나면은 꾸준히 평생 갈수 있는 그런 곡을 만나야 될 거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전통 트로트는 한 곡이 뜨면은 1년이 아니라 사실 평생 그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거죠. 저도 칠갑산 한곡 가지고 34년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천천히 네. 쉬엄쉬엄 이제 9월 지나서 네. 이렇게 신곡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또 장윤정 씨가 또그 관련해서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TV조선 관계가 끝난 다음에 내지 않을까? 저도 한번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최근에 여러 프로그램으로 고생하는 우리 이찬원 씨를 위해서 우리 선배로서 응원의 메시지를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차은 씨, 피곤하시더라도 몸보신 잘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 탱글탱글한 목소리 사라지지 않게 목소리 관리도 좀 잘하시고요. 우리 찬은 씨는 그냥 어떤 노래를 해도 그냥 힘을 주는 그런 노래를 하게 되고 네. 또 아주 그 탄탄한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신곡 같은 경우도 조금 천천히 해가지고 많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곡을 받아서 앨범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은 씨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조항조 선배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조항조 선배는 이찬원이는 25살, 6살 때 이미 자기 스타일대로 노래를 불러서 더 이상 뭐 얘기해 줄게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병선 선배님이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항조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네. 그건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저도 후배된 입장에서 우리 찬원 씨또 선배 되는 입장이고 제가. 네. 그런데도 막그볼 때마다 너무 미소 짓게 만들고 하는 거 일단은 초심만 안 버리면 될것 같아요. 지금 네네네네. 너무 선배 또 후배 대하는 것이 기본기부터 탄탄하고 너무 그냥 사랑스럽게 잘 하세요. 네네네네. 지금 같이만 하면은요, 그냥 평생 탄탄대로 달릴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찬원님의 팬, 찬스분들에게 우리 응원의 메시지 좀 보내주시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병선의 케이팝 TV도 홍보 좀 하세요. 네. 우리 찬스 여러분, 우리 이찬원 씨,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옆에 이 주병선도, 팬한 사람으로서 계속 꾸준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병선 케이팝 TV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문자, 댓글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보답한 의미에서 우리 찬은 씨 곡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또 다른 곳에서 좋은 곡이 있으면 받아서 우리 찬은 씨께 이렇게 드려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 주병선 케이팝 TV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시절 인형 커버하셨잖아요. 어떠세요? 부르면 부를수록 그거 내 곡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너무 좋아요. 느낌적으로 딱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죠. 아니 그게 이제 제 레퍼토리가 돼가지고 다른 이렇게 방송국 가면은 자기 그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네네네네. 칠갑산 부르고 나서 다음 곡이 시절 인연이에요. 아. 그러면서 우리 찬원 씨 얘기를 하죠. 한번 불러보십시오.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승훈 선배의 떠나는 이마도 우리 찬원 씨 노래를 듣고 또 커버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커오는 과정에서 그 떠나는 이마 이걸 불렀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찬은 씨하고 저하고 너무 막 동질감이 같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남같이 느껴지지 않고 찬은 씨를 보면 꼭 나의 옛날 모습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정감이 들어요. 사랑스럽고. 네. 바쁘신데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찬원 씨의 노래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저희 주병선 케이팝 TV도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노래 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하시면요. 우리 주병선 형님의 K-POP TV 구독, 좋아요. K-POP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찬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이찬원님 노래 듣고 총공하고 승인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찬원님이 최고의 나루가 되십시오. 근데 이찬원님을 치고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스 팬카페 한분한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찬원 최고, 찬스 팬카페 여러분 최고, 주병세 형님 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우리 이찬원님이 꺾기하고 긁어대는 그런 전통 트로트의 모습, 이찬원식 전통 트로트 자주 방송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